좋아하네요. 형, 나 잠깐 여자친구. 소민아! 지금 개강 파티가? 응. 뭐야, 근데 왜 이렇게 차려입고 가? 이거 저번 주에도 입었잖아, 우리 데이트할 때. 그러니까, 나랑 같이 데이트할 때 입었던 옷을 왜 입냐고. 알았어, 재밌게 놀다 와. 대신에 연락만 잘해줘. 응. 사랑해. 오, 잘 나왔다. 나 이거 오빠한테 보내줘도 돼? 응. 아, 맞다. 나 저번에 갔던 카페인데 여기 되게 예쁘지 않아? 뷰도 좋고. 그치? 그거 저번에 그 짧았던 거 아니야? 미안. 아니 그때 진짜 너무 웃겼잖아. 아니 아니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좀 잠깐만. 해. 아 여보. 아니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. 아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는 거야? 나 잠깐만 전화 좀 받고 올게. 야 누구랑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? 서진이. 아 오빠 나 토요일에 동기들이랑 술 마시러 가도 돼? 다 여자들이라 걱정 안 해도 돼. 서진이? 야, 걔 남자 문제 많던 애 아니야? 아우 아니야 그냥 남사친이 많은 거라니까. 야 소민아 야, 오빠가 전에도 얘기했잖아. 야, 네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라고. 알았어 미안해. 대신에 오빠가 토요일에 나 만나주는 거다. 소민아, 야, 네 친구 남자친구 좀 이상하다. 아니 딱 봐도 어려 보이는데 이런 거 선물해 주는 거 보면 막 이상한 일 하는 거 같은데. 아 아니야, 미연이 남친 LK 다녀. 아니, 그러면 더 이상하지. 야 LK 연봉으로 이걸 어떻게 사? 미연이 걔 조심하라 그래. 에이 아니야. 너 왜 자꾸 내 말 못 믿어? 응? 아니 오빠가 다 너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. 아니 나는 자꾸. 아니 내 핑계 대지 말고. 네 친구 일이니까 내가 걱정해주는 거잖아. 아니야? 미안, 내가 생각이 짧았다. 아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. 내가 미안, 잘못했어. 오빠, 나 씻고 올게. 근데 휴대폰 왜 가져가? 아, 나 노래 들으면서 씻으려고. 그게 이유야? 응, 진짜야. 뭐 찔리는 거 있는 건 아니고? 뭐, 아니야. 아니, 뭐 그러면 나 그냥 핸드폰 놓고 갈게. 응, 빨리 씻고 와. 응, 알겠어. 오빠, 나 씻고 왔어요. 소민아, 너 이리 와서 앉아봐. 네. 너 이 사람한테 연락 왔거든? 이 시간에 과제 핑계대면서 연락 오는 애들 다 딴 맘 있어서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잘 연락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... 왜? 기분 나빠? 아니... 아니 잘했어. 그치? 방법은 달라도 이게 뭐야, 조심할게. 사랑이라 생각했다. 적어도 날 혼자 두진 않았으니까. 어 지연아. 어 소민아 너 뭐해? 어 나 그냥 누워있지. 야 우리 강남 갈래? 어 나 근데 술 마시려면 오빠한테 허락 맡아야 돼. 아 뭔 술이야, 카페 가자고. 아 어 그래? 그럼 나도 오빠 얼굴 보고 가면 되겠다. 지금 오빠도 강남에 있거든. 진정해. 진정 좀 해보라고. 나가. 그냥 나가라고. 야, 너도 남자인 친구 만나잖아. 그냥 위로 좀 해준 거라고. 넌 그래서 친구랑 껴왔냐? 야, 넌? 야, 지소민. 너 이렇게 바닥 보이는 거 후회 안 해? 안 해. 야, 너 진짜 후회 안 해? 안 해. 나가. 그냥 나가라고!
야, 쳤냐? 어? 우리 헤어지자. 뭐? 야,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? 그건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. 전원이 꺼져 있어.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아, 왜 이렇게 안 받아. 오빠. 소민아, 왜 이렇게. 왜 전화가 안 돼? 연락 잘한다며. 아니, 나 충전하고 있어서 현수폰으로 전화하고 있었는데. 그래도 걱정했잖아. 아, 현수랑 있는데 뭘 걱정해. 소민아. 아, 내가 미안해. 앞으로 보조 배터리 무조건 챙길게. 응?